끝내 요동을 정벌하지 못한 미청왕은 후세에 그 뜻을 이루라는 유언을 남기고 331년 눈을 감았다. 미청왕에는 아들 사유가 있었는데 그가 고구려 제16대 고국 원왕이 되었다. 내 아버지 미청왕이 꿈꿨던 요동을 간사한께로 가로챈 저 모용선비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는 국력을 키우고 병사들을 양성하여 모용선비를 몰아내고 요동을 얻을 것이다. 고국 원왕은 평양성을 높이고 국내성을 중축하는 등 내정에 힘썼다. 그러나 우문선비, 단선비의 고구려까지 격파하여 요동을 얻은 모용선비의 국력은 고구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모용선비의 왕 모용외는 아들 모용황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모용황은 스스로 연왕이라 칭하며 내정에 힘쓰고 본격적인 중원 진출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339년 뜻밖에도 모용선비의 모용황이 먼저 쳐들어왔다. 놀란 고구 원왕이 대신들을 모아 의논했다. 내가 요동을 얻고자 국력을 모으고 있었는데 저 모용선비가 눈치를 챘는지 먼저 공격했다. 어찌함 좋겠는가. 이때 국상 조불이 말했다. 모용선비는 요동을 점령하고 옛나라를 세우는 등 국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함 좋겠는가. 모용선비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고구려가 아닌 중원 진출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뒤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자고 하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다.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제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자 고구려는 사신을 모용선비 측에 보냈다. 두 나라의 전쟁은 양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앞으로도 모용선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 서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왕 모용황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고구려가 우리에게 적대감이 없다면 우리도 굳이 고구려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친의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용선비는 고구려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양국의 군대는 그대로 철군했다. 그 후 모용선비는 본격적인 중원 정벌을 준비했다. 이때 고구려 미청왕과 우문선비, 단선비의 연합을 깨는 이간계를 성공시켜 요동 정벌에 결정적 공을 세웠던 모용황의 형 모용한이 또다시 계책을 냈다. 신이 알기로 고구려는 우리를 공격하고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국력을 키우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중원 진출을 위해 군사의 방향을 돌리면 고구려는 반드시 우리 뒤를 칠 것입니다. 마땅히 고구려부터 먼저 도모함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요. 꾀하면 우리 모용한 형님이지요. 요동도 형님에게 죄로 얻은 것이니 저는 무조건 형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지금껏 모용한의 계책을 들어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모용황은 이번에도 의심없이 형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고구려 수도로 가는 길에는 남쪽의 좁은 길과 북쪽의 넓은 길이 있는데 당연히 북의 넓고 평평한 길로 군대를 보내야겠지요. 그 말에 모용한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고구려도 그것을 알기에 당연히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북로에 주력군을 보낼 것입니다. 반대로 좁고 깊은 골짜기의 남로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수의 병사를 북로로 보내 시선을 돌리고 주력부대는 좁고 험한 남로를 통해 고구려의 허를 찌르는 성동격서의 계를 써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용한은 곧바로 왕후에게 군사 1만을 주며 명하였다. 너는 군사를 이끌고 북로를 통해 고구려를 공격하되 전력으로 싸우지 말고 시간만 충분히 끌 수 있으면 된다. 네가 북로에서 시간을 보는 동안 나와 우리 주력군은 남로를 통해 고구려를 격파할 것이다. 이 싸움의 승패는 네가 얼마나 고구려군의 발목을 묶어둘 수 있느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모용황은 342년 11월 직접 최정예병이 포함된 4만의 대병을 이끌고 좁고 험한 남로를 거쳐 고구려를 침략했다. 모용한의 예상대로 고구려의 주력부대는 북로를 통해 출정했고 고국원왕의 동생 고무가 통솔 하고 있었다. 고무는 먼저 쳐들어온 왕후의 군사에 시선이 완전히 뺏겨 있었다. 북로의 왕후는 모용한이 당부한 대로 시간을 충분히 끌고 있었다. 싸움다운 싸움 한번 없이 왕후는 싸우는 척하다 퇴각하고 다시 돌아와 싸우다 퇴각하기를 반복했다. 한편 고국 원왕은 남은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남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뜻밖의 우문선비의 주력부대를 감당해야 했다. 계책이 절묘하게 들어맞았다 생각한 모용황이 총공격을 퍼부었지만 고구려는 예상외로 잘 막아냈다. 우리 아버지 미청왕도 저 모용한의 계책에 속았는데 나도 오늘 저놈에게 당했구나. 이 치욕을 어찌할 것인가. 그때 아불화도 장군이 나서 말했다. 어서 북로에 있는 우리 주력부대들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소장이 죽기로 나서 길을 열 것이니 이곳의 사정을 알릴 사람을 속히 보내야 합니다. 고국 원왕도 아불화도의 말이 옳다 여겨 북로의 주력부대를 이끌고 있는 고무에게 빨리 본진으로 돌아오라는 서신을 띄었다.
아불화도는 목숨을 걸고 파발병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끝내 모용선비의 병사들에 둘러싸여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수자적 우위에다 정예 부대로 구성된 모용선비는 수도인 환도성을 함락했고 고구원왕은 겨우 몇 기의 병사들만 데리고 빠져나갔다. 한편 북로의 고구려 정예병은 퇴각만 반복한 모용선비군을 모두 격퇴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우리 고구려가 강군이지만 모용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하구나. 그때 적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도착한 병사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말했다. 장군, 모용선비의 주력부대는 남로를 통해 환도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히 철군하시어 왕을 구하소서.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어쩐지 적들의 숫자가 적고 싸움을 피하면 시간만 끌더니 이 때문이었구나. 왕께서 적은 군사로 위태롭게 싸우고 계신다. 전군은 전속력으로 회군토록 하라. 고구려 주력부대가 회군하는 동안 모용선비는 고국 원왕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고 그 사이 왕비와 태후 주실을 사로잡았다. 모용하니 조심스레 말했다. 지금쯤이면 고구려의 주력부대도 이곳의 사정을 알고 회군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낭패입니다. 이쯤 하고 돌아간 것이 좋겠습니다. 왕을 잡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가 아니겠습니까? 훗날 반드시 고구려가 보복할 것입니다. 그 말에 모용하니 빙긋 웃으며 못된 깨를 내놓았다. 신에게 고구려가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만들 계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구려는 충효 사상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조상을 잘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구려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청왕릉의 시신을 꺼내 인질로 삼는다면 고국원왕의 목줄을 우리가 지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미청왕의 시신은 물론 태후와 왕후가 온전할 수 없다 하며 협박을 하고 반대로 우리 말을 잘 듣는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준다 하면 어찌 고국원왕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모용왕이 무릎을 치며 모용한의 계책을 반겼다. 역시 형님의 헤아림은 제갈공명이 와도 당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계책입니다. 당장 그리 하겠습니다. 모용한의 못된 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물어 고구려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갑시다. 왕의 덕목에는 백성을 지켜야 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들을 데려간다면 고국원왕 정권은 민심을 잃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 또한 좋은 생각이라 여겨 모용왕은 그대로 따라 고구려 백성 5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떠나면서 환도성을 허물고 불태워버린 것도 잊지 않았다. 고국원왕은 분노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대군을 일으켜 모용과 국운을 건 일전을 벌이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인질로 데리고 가버린 마당에 마음처럼 할 수는 없었다. 내 철천지 원수 모용선비족을 갈기갈기 찢어 갈아 마셔도 시원찮겠지만 저들이 부모님을 인질로 데리고 있어 마음처럼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구나. 고국원왕은 연일 이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날을 보냈다.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간 울다 기절해버리는가 하면 겨우 깨어난 뒤에도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보다 못한 국상 조부리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왕의 상심이 너무도 커 매일 눈물만 흘리시니 이러다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분하지만 저들을 달래고 설득하여 미청왕의 시신과 태후와 왕후를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들은 아무리 의논하고 생각해봐도 이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그대로 왕에게 보고했다. 폐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모용선비를 토벌하고 싶지만 저들이 우리의 인질을 데리고 있는 이상 좋은 말로 달래야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괴롭지만 사신을 보내 선물을 주고 평화협정을 하여 우리 인질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고구원왕은 분노하며 대신들의 의견을 꾸짖었다.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철천지 원수에게 먼저 숙이자고. 나는 그리 못한다. 그때 곁에서 왕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 고무가 나섰다. 왕께서는 이 일에 빠지시고 모른 척 하십시오. 흙탕물에는 제가 뛰어들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왕족인 제가 사신으로 가서 달래면 저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안 된다. 네마저 볼모로 잡힐 수가 있다. 그 정도는 각오해야겠지요. 그 말에 고국원왕이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으니 고문은 허락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에 나섰다. 고구려의 왕족이 가진 선물을 가지고 와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해 모용선비를 달래니 모용황도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도 치사하게 인질이나 붙잡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소이다.
그 말에 고무가 속이 천불이 났지만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절대 모용 선비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니 화친의 상징으로 인질들을 돌려주옵소서. 뭐 그러지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도 보험 하나는 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신하의 예로 대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질 하나는 주셔야겠습니다. 새 인질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고국 원왕의 동생인 그대가 남아있어 주세요. 343년 고국 원왕은 고무의 노력과 희생으로 미천왕의 시신과 왕비를 돌려받았으나 어머니 태후 주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고구려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용 선비는 그 후 343년 2만 명의 병사를 보내 우문 선비를 멸망시켰다. 이때 우문 선비의 왕 일두기가 고구려로 망명을 했다. 모용 선비는 여세를 몰아 349년 황하하류 일대를 장악하고 전년의 기틀을 완성했다. 결국 355년이 되어서야 더 이상 볼모가 아닌 힘으로도 고구려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전년은 태후를 돌려보냈다. 고구 원왕은 더 이상 약점이 잡힌 것이 없다 생각하여 대신들에 명했다. 이제 굴욕의 시간은 끝났다. 나는 대군을 일으켜 철천지 원수 모용 선비족을 멸할 것이다. 이에 국상 조불이 나서서 왕의 의지를 말렸다. 완전히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의 동생이신 고무가 아직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고무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쓴다면 언제 원수를 갚겠는가? 고무도 이해해 줄 것이다. 왕께서는 이의제의란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중국은 5호 16국 시대로 서로 땅을 차지하겠다며 혼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흙탕물 싸움에 우리 고구려가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전년의 옆에는 북중국의 패권을 다투는 전진이 있습니다. 그들을 꼬드겨 전년을 치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생 없이 원수를 갚게 되는 일입니다.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다스린다라. 아 싫은데 난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은데. 전지과 전년이 싸우는 동안 왕께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남벌입니다. 미천 왕께서도 남벌을 감행하여 국력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남쪽에는 기후가 따뜻하고 넓고 기름진 땅이 넘치니 먼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백제를 정복하시지요. 그 말에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고구 원왕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국상의 말이 옳다. 사사로운 원한 관계보다는 나라의 국익이 먼저다. 오랑캐는 오랑캐에 맡기고 우리는 백제를 공격하여 국익을 먼저 챙기도록 하자. 고국 원왕의 새로운 결심에 만조 백관들이 엎드려 절하며 반겼다.